안녕하세요, 에듀케이터입니다. 오늘은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 드디어 이제 코팅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팅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LSP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스텝 프로덕트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코팅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카나보 왁스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긴 실런트라는 제품도 있고, 뭐 글레이즈, 그다음에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뭐 퀵 디테일러, 무락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팅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바른 다음에 깨끗한 극세사 타월로 닦아내는 이 과정으로 갖다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팅제를 바르는 목적,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광을 더 내기 위해서 바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목적은 차량 도장면 보호를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뭐 도장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 차량 그 공장에서 도장 완전 경화돼가지고 나오는데 7초인가? 되게 짧아요. 뿌리고 경화시키는 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장면의 경도는 HP에서 H1 정도 경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굉장히 흠집이 잘 납니다. 그런데 이런 도장면에다가 코팅제를 발라놓으면은 클리어 코팅층 위에 코팅제가 올라가 있으니까 원래 도장면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흠집들 중에 은근히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생기는 흠집들이 많은데, 저희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도장면에 비껴치는 정도의 세게 때리는 것도 코팅층이 있으면은 윤활력 때문에 도장면에 실질적인 흠집이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와가지고 막 윙풍 패일 정도로 갔다가 와서 세게 부딪힌다, 아니면 일부러 막 힘줘가지고 막 칼이나 열쇠 같은 걸로 확 긁는다, 이런 건 보호 못 해줘요. 옷이 스치는 정도. 옷이 스친다고 흠집이 생긴다고? 네, 생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닦을 때 쓰는 뭐 워시미스나 브러쉬 같은 것들 있죠? 그거 갖다 맨 도장면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수월마크가 갑자기 확 생깁니다. 그래서 코팅층이 있어야지 이런 실생활에서 생기는 접촉들에서 차량에 흠집 생기는 거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제를 바르다 보면은 코팅층 자체가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평탄화가 딱 되기 때문에 정반사가 일어나가지고 광이 더 잘 나는 거예요. 도장면을 보호하려고 목적으로 발랐는데 부가적인 결과물로 광이 더 살아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팅제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팅제 종류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카나우버 왁스하고 실루엣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글레이즈도 있고, 퀵 디테일러도 있고, 뭐 유니막 코팅제도 있죠. 근데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실루엣하고 카나우버 왁스, 이 두 가지 차이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료에 의한 차이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도장면하고 점착 방식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광택감도 달라지고, 지속기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재료 때문에 형태도 달라져요.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천연 재료 갖다 만들었어요. 주 재료가 카나우바 왁스예요. 주 재료인 카나우바 왁스에다가 칸델릴라 왁스하고 비즈 왁스, 얘네들이 이제 3대 주 원료예요. 근데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합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태에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선 고체예요. 근데 얘가 녹는 점이 한 82도에서 86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연 재료들을 섞으려면은 일단 그 정도 온도까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녹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믹스를 해요. 그 다음에 통 안에다 넣어요. 얘가 천천히 이제 상온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서 굳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카나우바 왁스는 다 고체 형태예요.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어떤 첨가제를 넣느냐에 따라가지고 고체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 타입, 크림 타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액상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상이라고 해서 다 무락스가 아니에요. 네. 성능이 충분히 좋은 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액상 형태를 띌 때도 있고, 고체 형태라고 다 카나우바 왁스가 아니에요. 합성 화합물로 만들어진 실런트인데도 고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도장면이랑 점착 방식인데, 카나우바 왁스는 천연 재료라고 했잖아요. 원래 케이스 안에 들을 때는 얘가 완전히 굳지 않도록 굳지 않는 첨가제를 넣어놔요. 케이스를 딱 열자마자 여러분들이 차에다 바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우바 왁스는 도장면 위에 기름층이 딱딱하게 굳어서 얹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도장면이랑 붙는 게 분자 결합을 해요. 그래서 도장면에 되게 강하게 점착이 돼요. 착! 이게 지속기관하고 눈으로 보이는 광, 요 차이점이 생깁니다. 일단 지속기관부터 보면은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는 도장면 위에 그냥 얹어지는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에 완전 쫙 붙은 애다 보니까 지속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속기간이 3개월 정도 나오고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길게 가는 것들은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 위에다가 기름층이 붙는 거다 보니까 이게 두께감이 좀 있는 상태로 코팅층이 형성이 되고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이랑 쫙 붙다 보니까 완전 거울처럼 쨍한 그런 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재료 때문에 형태도 달라지고 점착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지속기간도 달라지고 이것 때문에 광도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르면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보통 여름철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 동안은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보통 봄, 가을에만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철에는 카나우박스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는데 리헤이즈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라놓고 조금 지나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도장면이 뿌옇게 변하는 게 있어요. 카나우박스 아까 녹는 점 말씀드렸죠. 82도에서 86도. 근데 여름철에 진짜 땡볕 밑에서 검은색 도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80도 넘어가거든요. 이때 카나우바 왁스의 플레이크가 녹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굳는 거예요. 요때 이 투명도를 잃어버리면서 잔사처럼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왁스를 바르거나 세차하거나 하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럼 겨울철에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코팅층의 경도가 카나우박스가 약한 건 아니에요. 약한 건 아닌데 그래도 겨울철에 염화칼슘 수용액 그런 것들 때문에 방호성이 조금 실런트에 비해서 약할 수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래도 또 실런트로 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코팅제는 유리막 코팅제예요. 아까 설명했던 여러 가지 코팅제 종류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좋은 코팅제는 당연 유리막 코팅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팅을 하면은 차 위에 유리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유리막 코팅제라고 이름이 붙였냐면은 유리막 코팅제의 주 원료가 이산화규소예요. SiO2라고. 유리의 주성분 있잖아요. 이게 규수다 보니까 이산화규소가 들어갔네? 그러면은 유리막 코팅제라고 이름을 짓는 건 어때? 라고 해서 걔가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유리막 코팅제도 실런트의 한 종류라고 봐요. 왜냐면은 유리막 코팅제 3세대까지는 이게 석유에서 추출한 그 오일에다가 SiO2를 섞었었어요. 근데 4세대부터는 증류수에다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화합물이라고 부르진 못하는데 3세대까지 그랬기 때문에 실런트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리막 코팅제 제품들 전문가용 제품들 있죠. 걔네들 보면은 경도 표시할 때 9H라고 표시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구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랑 같은 경도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일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쓰는 H 이게 똑같이 흑연의 경도처럼 하드니스의 약자예요. 근데 이거는 모스국기계라는 경도 단위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다이아몬드의 원석인 금강석의 단위를 딱 보면은 10H예요. 근데 광물의 국기계를 표시한 데서 우리 유리에서 사용하는 그 주원료 석영 얘 경도를 보면은 7H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 단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국기계 값이 따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석영 같은 경우에는 절대 국기계 값이 100이에요. 근데 금강석 같은 경우에는 1500입니다. 단계로는 3단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 절대값으로 보면은 15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절대 9H가 다이아몬드의 경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리막 코팅제가 확실히 단단하긴 해요. 확실히 단단하긴 해요. 그리고 코팅층도 굉장히 좋고 방호성도 좋고 지속기간도 다 길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취약한 게 있어요. 워터스팟에 취약합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비맞고선 그냥 방치하잖아요. 유리막 코팅층에도 워터스팟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걔가 놔두면은 도장면까지 쭉 파고들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탈지제 갖다가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폴리싱을 해서 까내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 시공하신 분들은 특히 워터스팟 요거를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글레이즈라는 코팅제예요.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개발된 목적이 뭐냐면은 전시 차량의 광택감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한 코팅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길게 해봤자 3일 아니면 실내에서 막 계속 해봤자 뭐 5일 이 정도거든요. 글레이즈는 딱 이 정도의 지속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광택감은 어마어마해요. 네, 모든 코팅제 중에서 광택감은 최상입니다. 글레이즈가 이 도장면이 약간 자잘자잘한 있는 흠집들 있죠. 여기 위에 딱 올라갔을 때 평탄화되는 게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광택감도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있죠. 네, 이게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차를 하거나 뭐 이런 외부 실생활의 접촉들, 네, 물리적, 화학적 접촉들에 의해서 금방 날아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날아가고 그래서 지속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글레이즈가 점점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도장면에 자잘자잘한 흠집들을 채워주는 충진 기능 이게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내가 폴리싱할 용기는 안 나고 소울 마크는 좀 비기가 싫다. 그러면 글레이즈 갖다가 약간 좀 감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레이즈를 작업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실런트나 카나우박스 같은 코팅제를 이제 곁바르기를 해주는 게 지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글레이즈의 광택감도 가져가면서 그 외에 코팅제가 가지고 있는 지속기간 이런 것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드릴 코팅제가 퀵 디테일러예요. 퀵 디테일러는 우리가 이제 디테일링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링을 빨리 끝내준다고 그래가지고 퀵 디테일러라고 이름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옛날에 뭐였냐면은 리퀴드 왁스, 물왁스였습니다. 물왁스. 다른 애들은 뭐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어플리케이터 뭐 사야 되고 거기다 짜서 바르고 펴바르고 좀 기다렸다가 이런 작업 시간이 길다 보니까 퀵 디테일러는 코팅 과정에서 정말 빨리 끝난 애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퀵 디테일러가 이렇게 코팅제 역할도 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요. 저희가 저번 시간 폴리싱 할 때도 설명드렸던 클레잉 있잖아요. 클레잉. 그거 할 때 윤활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중간관리제로도 쓰이는데 실런트나 카나우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기간이 3개월, 6개월 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차할 때마다 그걸 주구장창 바를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바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왁스를 발랐다. 그 다음번에 세차하는 동안 세차하고 나서 퀵 디테일러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중간관리제로도 쓰입니다. 퀵 디테일러 같은 경우에 지속기간이 뭐 짧으면 4주, 길면은 한 8주 이 정도 되거든요. 보통 6주에서 8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차를 2주에 한 번 한다, 1주에 한 번 한다 했을 때마다 퀵 디테일러 같은 계속 발라주면은 지속력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방호성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퀵 디테일러가 대부분 다 윤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흠집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효과도 매우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인 코팅제를 작업하고 나서 다음번 세차했을 때도 퀵 디테일러로 또 코팅해주는 게 차에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광도 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드라잉 에이드라고 물기 제거할 때 보조제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왜 그렇게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세차를 해가지고 차 위에 코팅층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이 완전 침수로 촥 퍼졌을 때 드라잉 타월 갖다가 바로 작업을 하면은 타월에 의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팅층이 없으니까 도장면이 뻣뻣하기도 하고 마찰 계수도 높아져 있다 보니까 타월이 이렇게 축 끌고 오면서 이 타월에 의한 흠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퀵 디테일러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촥 뿌려준 다음에 물기 제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윤활력이 좋다 보니까 도장면에 그런 타월 흠집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드라잉 보조제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없는 분들은 퀵 디테일러를 쓰는 거고 있는 분들은 굳이 퀵 디테일러 갖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매번 세차할 때마다 퀵 디테일러를 드라잉 보조제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드라잉 타월이 계속 퀵 디테일러를 먹는단 말이에요. 얘도 코팅제이기 때문에 이 드라잉 타월의 물기 흡수력을 저하시켜요. 어쩔 수 없을 때 쓸 수 있다 이거지 매번 쓰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3년 4년 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코팅제가 습식 코팅제예요. 얘는 말 그대로 물을 사용하는 작업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뿌려주고 물로 헹궈내면은 코팅이 돼요. 너무 좋죠. 이게 퀵 디테일러보다도 작업 시간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난 카나우박스, 실런트, 글레이즈, 퀵 디테일 이런 거 쓰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습식 코팅제 쓰면은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습식 코팅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이게 영상 4도 이하
그 다음에 영상 20도 이상, 25도 이상 이때는 쓰는 거를 별로 이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 쓰면은 이 얼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습식 코팅제의 잔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쓰는 기간이 한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다, 봄이랑 가을밖에 못 쓰겠다. 여름철에도 쓰면은 이 잔사 남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습식 코팅제 이렇게 잔사 생겼을 때는 완전 고착되기 전에 그 사용했던 습식 코팅제 있죠? 이거를 극세사 타월에 뿌려가지고 그거 갖다 닦아주면은 잔사를 제거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코팅하려는 목적과 부합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봄, 가을에 쓰시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코팅제가 뭔지, 코팅제 종류에 뭐가 있는지, 종류별로 특징들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작업 방법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은 코팅제 관련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난이도별 아니면 색상에 따라가지고 좀 더 어울리는 코팅제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또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